자, JKGP의 마피아2 DLC 지배 복수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배 복수2, 지배 복수의 파트2를 찍고 나서 좀 의심이 가는 게 있어요. 그냥 이 게임, 그냥 이 DLC가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지 몰라가지고, 이번 파트까지만 그 미션 하는 것만 다 찍을 거예요. 그리고 미션 다 한 다음에, 미션을 다 끝낸 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미션 이런 식으로만 진행된지 확인하고,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은 그냥 이 파트를 바로 마지막으로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DLC로 넘어갈 거예요. DLC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조였나? 조의 모험이었나? 뭐 그걸 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쟤네들을 절대 쏴서는 안 돼요. 차로 치는 건 되냐? 조을 쏘는 건 안 되는데 차로 한번 쳐볼게요. 살짝 미는 것도 괜찮지, 그치?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네. 한 번 더! 주먹질은 이제 질렸어. 차량 사례. 아, 차로도 치면 안 돼? 에라이씨. 그래도 시작 지점을 항상 여기로 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게임 약간 불공평해. 그래도 내 비싸 보이는 차가 여기 그대로 있구만. 가자! 룰루랄랄라. 내 비싸 보이는 차는 뭐든지 할 수 있지. 왜냐면 내 비싸 보이는 아! 도대체 저 망할 경찰관은 내가 쫓겠다는 거 어떻게 다 보는 거야 이 씨빵빵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이 게임. 경찰부터 따돌려야겠어. 내 좋아 빨리 달리면은 이게 만큼 해결되긴 해. 끝! 완벽해! 아하. 얘는 진짜 드리프트가 굉장히 싫은가봐. 내 드리프트 할 때부터 계속 육질이야. 그래서 체력 10. 최대한 나도 욕을 좀 자제해야겠어. 안녕. 내가 너 주먹 다 하지마러 왔어. 내가 주먹 질러도 되지? 주먹 질러 할 거야. 왜 첫 방에는 왜 주먹 질이 안 되다고 했지? 알았어? 나 이제 반사시기 존나 빠르다고 알아? 너보다 더 괜찮은 주먹질 실력이라고. 빨! 어, 그냥 바로 끝이야? 알았어. 저게 그냥 발로 찬, 어떻게 발로 차는 게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지? 나는 물론 사람들을 좀 많이 때린 적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뭔가 좀 아닌데? 야 발로 한 대 그냥 얼굴 빡 갖다 하다로 갖다 하면 기절 아무리 심해도 잠깐 나 순간 여기 있어. 아무리 심해도 기절까지만 하지 이렇게 죽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건 좀 과장된 거 같은데. 안녕! 후아! 미스! 후아! 예! 시작은 좋았어. 후아! 시작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 그래. 하하. 엎어져. 너한테 새로운 테크닉을 연마할 수 있게. 오른쪽 클릭. 허.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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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상이 너무 좋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구만. 내가 이렇게 주먹으로 사람을 땅에도 눕힌. 어어. 그럼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저새끼 내가 오는 거 알고 있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는 좀 알려주지 않을래?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뻥! 펜스 딸 필요 없어. 얘는 내 차는 굉장히 단단하니까. 쏘! 오씨! 야! 쏘! 야야 쏘라는 말은 안 했잖아. 그나저나 이제 총 못 쏜다. 좋은 소식이네. 기다려봐. 권총 샷건 이런 권총 스나이핑 실력을 보여줘야겠구만. 트럭을 열어. 안전할 거야. 네, 샷건이 더 안전하겠구만. 총알은 절대 펜스를 통과할 수 없어요. 왠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트럭을 열고 달리면 어떤 느낌이 들지 한번 볼게요. 궁금하다. 자동으로 닫히나? 자동으로 닫...
완전히 잠기진 않아. 안녕. 내가 너도 주먹으로 죽여야 돼? 아니면 차로 치워서 죽여도 돼? 예! 오호호호! 바로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하하, 정말 쉬웠어. 잠깐, 내 여기 이 현장에서 튀면은 나 뺑소니로 뺑소니로 처분할라나? 그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러겠어. 에이, 봐봐, 안전하잖아. 너는 뭐 어디 박을 때보다 으거리냐? 예이, 졸라 쉽군. 씨,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C를 B를 넘을 수가 없구만. B가 나온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이번 파트의 두 번째 미션입니다. 타이어가 빙빙 도는군요. 바로 타이어 빙빙 도는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훔쳐서 차고로 배달하시오. 이 미션이 계속해서 너무나도 반복적이야. 나 반복적인 거 싫은데. 저기 내 비싸 보이는 차가 있고. 하지만 난 또 다른 비싸 보이는 차를 탈 거야. 이게 더 간지나거든. 왜냐면 또 새 거야. 저건 내가 너무 험하게 달아가지고 좀 낡았어. 잠깐 라디오. 오, 라디오가 기본으로 꺼져 있었어. 웬일이래? 항상 라디오 켜놓고 다니는데. 근데 아우치, 니가 씨, 야, 어떻게 새로운 차든 비싼 차인데 니가 유리창을 깨먹었어. 나 유리창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는데. 잠깐만. 아, 반대편이야. 이 건물 반대편이야. 그나저나 도대체 오픈카인데 굳이 와이퍼를 달 필요가 있었을까? 뒤에 이거 커버도 안 설치 안 하는데. 커버를 설치한다면은 뭐 그게 필요하긴 하겠지. 저런 것처럼 말이야. 근데 이 차는 막 그런 짓거리 안 하지. 잠깐만, 나 돌아왔네? 제가 나 뭔 짓 한 거니? 그냥 바로 이쪽으로 슉 들어왔으면 되는데 나 뭐 한 거야? 네. 오, 야, 이 차 좀 특별한데? 페인 도색된 거 봐봐. 예. 진짜. 어어. 원티드 바로 걸리네. 괜찮아. 속도가 보장해 줄 거야. 뻥. 앞으로 들어가 주차하십시오. 어디로 가야 돼? 돌아가야 돼. 졸라 많이. 안 돼. 라디오 꺼져. 자꾸 네 망한 음악 때문에. 망한 음악 때문에 내 유튜브 올릴 때마다 저작권 걸린단 말이야. 얼마나 짜증나는데. 유튜브 저작권 걸리면 이게 얼마나 기분 잡치는 일인데. 경찰한테 지금 발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잡치는 일인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야, 적어도 지붕 있는 차를 탔으니까 비는 안 맞겠네. 이것도 선착장에다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집 앞에다 주차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내 개인차 되는 거야? 야, 그렇다고 말해줘.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내 이거 개인차로 좀 쓰자. 개인차 얼마나 마음에 들었나 말이야. 웨이 브레이크. 야, 브레이크도 완벽해. 완벽해. 모든. 야, 이 차 진짜 마음에 들어. 야, 나 근데 시간이 없어. 얼마나 더 가야 돼, 씨발. 얼마나 더 가야 돼? 나 음식은 너무 많이 허비한 것 같아. 나오지, 8분의 1 남았어. 8분의 1 남았어. 안녕, 경찰. 요즘 어떻게 경찰? 내 갈 길 막지 마. 나 지금 굉장히 급해. 안 돼. 시간아, 멈춰. 와, 제발, 말도 안 돼. 제발! 코앞인데! 코앞인데! 왜 저 망할 택시가! 내 갈 길 막아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 야! 차 앞! 할 거면 차 앞에서 해야지! 이게 뭐야! 내 차 앞까지 가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구나, 내가. 코앞인데. 아이씨. 바로 코앞인데. 나 여태까지 뭐한 거니? 아 참. 차까지 가는데 시간 너무 많이 허비했어. 뭐 그건 내 잘못이긴 한데. 그런데 이건 너무 많이 뒤로 밀어붙인 거잖아. 이건 아니. 야,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지. 룰루랄라랄라라. 점프! 허아! 허야! 나도 언젠간 저렇게 점프할 수 있을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됐어. 가자. 문 열어. 잘 타. 라네로켓 준비. 라네로켓이다. 가자. 꺼졌다. 가자. 물론 그쪽은 로고 때문에 뭐가 문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어우, 지금 옆으로 갈 수도 있어. 옆으로 가면 무슨 일을 벌이냐? 더 돌아가. 내비게이터 병신이야. 꺾게 해줘서 야 너무 많이 꺾었어. 꺾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려는데 저 새끼 너무 많이 꺾었어. 웨포인트 어디로 찍은 거야 이건? 저 빠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야. 좀 실망, 좀 실망적이야.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빨리 멈출 수 있는 놈도 아니야. 야 원티드, 원티드 걸린 차량인데도 그렇게 경찰에 관심을 안 가진다. 원티드 걸렸으면 오, 야 저거 좋지 않냐? 이거 같아. 야 잠깐 일단 오 잠깐 이거 좋지 않냐? 잠깐만 내가 이거 기록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 번호판이 번호 아이 거리가 너무 멀어. 번호판보다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조사를 포기하는 것 같아. 박지만 말자, 박지만 말자, 박지만 말자, 박지만 말자. 전부터 박았다고 해가지고 원투를 걸린 줄 알았잖아. 레알, 나 진짜 그건 줄 알았어. 이번 시간 좀 넉넉하네. 가자. Gotta go fast, gotta go fast. 경찰관 항상 조사하는 시커리가. 오, 야 저거 좀 비싸다. 번호판 보자. 번호판이, 야 차에 번호판이 어디 붙어있냐? 기다려봐. 차 앞하고 뒤에 붙어있어. 이 차 너무 멀어졌어. 그렇게 조사를 포기하는 것 같아. 이번엔 너무 봐봐, 너무 가까우니까 애들은 다 확인해버리잖아. 이럴 줄 알았어. 봐봐, 어차피 쟤네 제대로 잡지도 못하잖아. 멈춰! 여기야? 파크! 예스! 오! 완벽해! 다시 내가 하기 싫어. 진심. 자, 이번 파트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유일하게 로고가 좀 틀리네요. 그러니까 일반 미니맵에서도 일반 미니맵은 모두 깬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완전하게 새로운 미션, 새로운 마크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들어가 움직이십시오. 이제야 새로운 미션이 나오네. 그래도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건 아직도 난 감점이야. 무슨 이딴 미션에 시간 제한을 주는, 왜 이런 미션이 시간 제한을 주는 거야? 아, 같은 색이라 하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 나처럼 연기라도 놔봐. 그럼 내가 용서해줄게. 미녀 보니까 그렇게 느낌이 좋진 않아. 빵! 어디로 가야 돼?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안녕, 지꾸레기들! 나 얌전히 여길로 왔어. 나 너무나 얌전해. 너무나 얌전하게 차를 뺏을 거야. 왜냐면 난 너무 얌전하니까! 비켜봐! 나 동승했어! 나 동승했어! 야, 이 게임에서 동승이 됐어! 나 동생했어. 야, 나 진짜 동승을 할 줄 몰랐어. 나 그냥 거기서 옆에 사람 밀쳐내고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동승했어. 주변 사람들 아무런 상관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항상 그랬듯이 모르는 사람 그냥 가만히 태우고 있어. 와, 대박인데 이거? 잠깐 이거 라디오 끄는 거 잊고 있었어. 야 이거 이번 파트 최고의 순간이다. 자, 내 작전이 이거야. 한 대씩 다 치는 거야. 뻥. 잠깐 여기 길이 있었네. 얘는 뭐 했길래 벌써 죽을라 그래? 이 게임은 다 좋은데 너무 빨리 죽어. 애들이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죽을라 그래. 헤드샷 좋았어. 야 기관총 내놔.
예. 그래, 바로 이런 거야. 총알이 얼마 없다는 거 빼고. 오, 좋았어. 매그넘까지 있네. 야, 너희 새끼 거기 있는 거 알아? 나와, 씹생기들아. 어우. 너 왜 그게 가만히 있냐? 야! 야, 동승, 아까 동승 시켜준 건 좋은데, 넌 너무 팀에 대해서. 어! 아! 왜! 야, 왜 앞으로 안 가! 오! 나 갑자기 차에서 튕겼어. 아, 왜 조수께 왜 앞으로 안 가? 아니, 아니. 아, 시동 걸어야지. 너 시동 안 걸고 그냥 차에 가만히 타고 뭐 한 거야, 그럼? 뭐 하는 놈들이야, 얘네? 후후후후! 아무리 이 게임이 좀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게 웃긴데? 이거 웃긴 거야. 다른 것도 아니라 웃긴 거야. 먼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담배 트럭 훔치는 게 범죄자 수송이지? 그건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제 작전은 굉장히 단순해요. 뻥! 이렇게 딱 밀고 차를 옆으로 주차해서. 아, 느낌이 좋지가 않아. 왜 그쪽으로 내려? 헤드샷! 내 헤드샷 능력이 너무나도 완벽하지. 뭐 몰린, 어, 뭐 걸린 줄 알았어. 오, 제게 샷건! 샷건의 샷! 아, 너무 멀어. 다리 샷! 맞지도 않은 것에 샷건 갈 것을 뭐하는 거야 이제? 아니, 기관총 갈 것을 뭐하는 거야? 다 끝났나? 아직이네. 나와, 어디가. 일로와,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놀자고. 어, 왜! 어, 왜! 왜! 아, 씨발. 내가 욕을 하게만 좀 말아줘, 제발. 좋았어, 이번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나와, 13구야! 13구야, 나와! 모든 위협 제거 완벽하고. 이번에 내가 배달을 해야 돼. 뭐야 이게? 뭐야, 예전에 코난이, 예전에 코난이 와치독스 플레이한 것처럼 배달을 내가 훔쳐서 하는 거야? 진짜 그런 건 아니겠지? 어? 먼저 이토록 너무 짜증난다. 어디가 제일 가까운 길이냐?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어. 앞으로 가! 저 여자는 왜 우산을 내팽개 치냐? 우산을 내팽개 칠 이유가 없는데, 왜 뭐하러 내팽개 쳤대? 뭐, 아, 이게 뭐, 이게 왜 처음부터 말이 안 됐잖아? 나한테 이런 거 뭘 말해? 좋았어. 내가 여기서 드리프트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어, 이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한데. 앞으로 가자. 어, 다행히 빠져나올 수 있어. 나무에 꺼져. 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얘 느린 똥쓰레기처럼 뭐 할 수 있어. 뭐 다른 게임이랑 비교를 해야 되나? 와치독스? 그래, 와치독스를. 오픈월드, 뭐 GTA랑 비교하면 좋겠지만 내가 아직 GTA5를 못해봐가지고 한번 비교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한 와치독스를 비교해보겠어. 그나마 그것도 오픈월드니까. 일단 와치독스랑 이거랑 비교하시면은 이건 해킹이 없어. 그리고 이건 느려! 드리프트가 너무 모든 차가 핸들링이 잘 안 돼. 그게 내 불만이야. 그리고 똑같은 점은 상점을 털 수가 있어. 문제는 와치독스는 평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점을 함부로 원한 데도 못 털어. 물론 평판 생각 안 하면 얼마든지 털고 다시 갈 수 있긴 한데 이건 왜 브레이크가 안 돼! 너는 왜 나 따라왔어? 너도 같이 담배 팔러 왔냐? 아, 빨리 좀 가자. 아, 담배 팔러 왔다. 꺼져. 담배 팔러 왔다, 시팝하더라. 어, 씨발.
안녕. 옆으로 해라, 옆으로. 아이, 그 옆 말고! 옆으로 내리라고 했는데, 뭐, 그쪽으로 내리지, 얘네들? 뻥! 뻥! 어어, 여기도 안전하지 않잖아. 뻥! 예스! 뻥! 킬! 뻥! 너무 많아! 내, 코르 디테 하던 실력으로. 하! 예! 하! 하! 아, 마, 이거 왜 이렇게 잔탱, 어어. 야, 저 새끼 죽여, 나 죽이지 마! 저 새끼가 먼저 총알 걸었어. 안주, 어! 살아야 돼! 사는 게 먼저야! 사는 게 먼저야! 먼저 무너지면 다 죽어. 그래서 거니 뭐야? 오! 처음 보는 종이네? 야, 이거 진짜 처음 보는데? 야, 진심, 저 총 처음 봐. 좀만 더 숨어있자, 좀만 더 숨어있자. 안전을 위해서. 짠! 난 안전해.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경찰 양반. 요즘 어떠신가요? 하하하하하. 나 새로운 총 얻었어. 한번 테스트, 이거 끝나고 테스트 해보자. 예, 비다. 컷신 같은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냥 미션 몇 개 하면 주르륵 생겼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 그냥 이런, 계속 이런 식으로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을 아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이 게임을 더 이상 끌고 나갈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새 총은 테스트 해봐야지. 근데 총알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죽었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피아 2 이번 짐의 복수 DLC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복수다운 것도 보이진 않았어. 그냥 갱단 혼자 하는 갱 역할, 혼자 운영하는 갱이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라이크 버튼 눌러주시고 가능하시면 제 채널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마피아2의 다음 DLC엔 조회 모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봐, 내가 두 명만 더 죽이자. 어깨 맞고 죽었어, 불쌍한 놈. 어깨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 있었나? 잠깐, 이거 원티드 바로 깎을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진짜 되는 거야? 별 4개에서? 아니네. 아, 쟤 봤으니까 눈깔 한번 더럽게 좋네. 별 깎을 수 있나 보자. 이런 지원 병력이 너무 많은데? 이리 와, 이거 갑자기 도전심이 생겼어. 한번 끝내보고 싶어, 이거. 이야하하! 이게 뭐야! 그냥 몇 초 안 보인다고 그냥 현상수면 걸려있지만 그러다고 경찰 병력을 바로 없애? 이게 뭐야!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뽀!